네이버에 발리송을 검색한 후 가격순으로 보면 단돈 570원에 발리송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김성보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 리뷰할 발리송은 바로 이 발리송들입니다. 각각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찾아본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발리송인데, 만약 이 발리송들보다 저렴한 제품을 알고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일단 제품의 기본적인 스펙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. 색상과 블레이드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. 생긴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재질입니다. 길이는 펼쳤을 때 20cm, 닫았을 때 11cm.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. 무게는 각각 12g으로 굉장히 가볍죠. 이게 12g이라는 숫자가 확 와닿지 않으실 텐데 궁전 두 개보다 가벼운 거예요. 볼펜보다도 가벼운 무게입니다. 제가 전에 오르카 발리송 리뷰를 할 때 가벼운 발리송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오래 했었죠. 그래도 오르카 발리송은 돌릴만한 가벼움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쉽지 않은 가벼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무게가 너무너무 가볍고 빌드 퀄리티가 굉장히 조악해서 사실상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발리송 상태나 빌드 퀄리티를 볼 때 가장 먼저 피봇 나사를 확인을 합니다. 이 친구의 피봇 나사는 딱 봐도 정말 조악해 보이죠. 그리고 레치라든지 탱핀이라든지 600원어치의 발리송이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. 내구도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. 몇 번 떨어뜨리면 부서질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. 발리송이 돌아가기는 하는데 기술들의 난이도가 한 단계씩 강제로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. 블레이드 모양에 따라 돌리는 느낌도 약간씩 다르고 밸런스도 조금씩 다릅니다.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진 않는데요. 톱니 모양의 블레이드가 손가락에 닿았을 때 거슬려서 그 친구만 좀 불편했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랜덤 발송이기 때문에 저처럼 20개 한 세트를 구매하지 않는 이상 랜덤으로 발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톱니 발리송이 와도 그렇게까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물론 이 제품 돌리는 성능을 보고 구매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이 발리송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발리송을 돌리고 있어도 손에 무리가 안 오더라고요. 손에 맞아도 크게 아프지 않았고요. 기초, 초급 기술 정도의 난이도만 연습하실 분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진짜 딱 가격만큼, 생긴 것만큼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발리송을 이번에 처음 입문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큰 돈을 쓰기 싫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. 어차피 하나에 6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한번 구매를 해보셔서 기초 기술 정도 돌려보시고 발리송 돌리는 거 재밌네 싶으시면 이 친구보다 좀 더 그럴듯한 금속 발리송도 좋고 요즘에는 플라스틱 발리송들도 저렴하고 돌릴만한 친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런 발리송으로 갈아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마지막으로 이 발리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하자면 600원짜리입니다. 그 가격만큼의 성능이고요. 손이 아프지 않아서 참 좋네요. 이상 김성배였습니다.